샤이니 컬러즈는 100% 스토리의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알에서 막 시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윙그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 스토리,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제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고뇌를 담은 그랜드까지 샤이니 컬러즈 콘텐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 컬러즈 아이돌 그랜드 스토리. 이번 편은 빵을 주고 싶은 순수한 아가씨 키리코의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네즈미さんは 仕事でクタクタになって歩く帰り道、ふかふかほかほかしたパンのことを考えると、幸せが心の隅々まで満ち、体まであったかくなるようでした。でもネズミさんには、ふかふかのパンを買えるお金がありません。仕方がない。 ふかふかのパンのことを考えながら、硬いパンと薄いスープを飲むとしよう。そう思いながら、暮れかけた道を急いでいると、お腹を空かせて、動けなくなっている鳥さんに出会いました。鳥さんは、食べ物が欲しいと泣いています。冷たくても、硬くてもいい。 お腹を 満たす パンがあれば飛んでいけるのに。そこへ犬さんが通りかかりました。犬さんが持っているのはふかふかでほっかほかの美味しそうなパン。ネズミさんも鳥さんもそれを見てコクリと喉を鳴らします。犬さんは二人を見て言いました。パンをあげるよ。 でも、あいにくと一つしかないんだ。二人のうち、どちらがパンをもらうのにふさわしいんだい？それを聞いて、互いの顔を見合わせるネズミさんと鳥さん、犬さんは続けます。それを教えてもらえたら、喜んでこれを渡すよ。 게시의 질문에 빵을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태클을 거는 프루서. 한참 난동 연습을 하던 키리코는 놀라며 프루서를 바라봅니다. 프루서는 사과하지만 키리코는 이미 동화책을 다 읽었다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업무가 아닌 봉사활동을 위한 연습.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키리코는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낭독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학교 시험도 끝났는데 바로 봉사활동에 들어가며 동시에 그랜드까지. 일이 겹쳐서 바쁜 키리코였지만 성적도 상위를 유지하고 좋아하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랜드 역시 힘내자며 응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왠지 멍한 분위기의 키리코, 무슨 일 있는 거냐며 묻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랜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키리코, 그리고 키리코 역시 게시의 질문에 던진 프루서의 답변에 찬성한다고 대답합니다. 그 뒤로 더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이디는 읽는 이의 생각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디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둘 다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지씨도 세씨도 꼭 받았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도를 울리는 한 여성의 목소리와 당황하는 남성의 목소리,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프루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한 여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거칠게 밖으로 나옵니다. 절뚝이어 나온 그녀를 걱정하는 키리코지만 오히려 화를 내는 그녀. 그럼에도 도와주려고 하는 키리코였지만 여자는 키리코도 그란데를 출전하는 것을 알고는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 발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다리를 다쳐서 그란데에 나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란데에 나갈 수 있는 것에 울분이 찬 그녀는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따라온 그녀의 매니저가 키리코한테 사과하며 그녀가 그렇게 화를 내던 이유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녀가 다친 부위는 전방 십자인데 주로 운동선수들이 다치는 부분으로 회복하는 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는 부위. 즉 그랜드까지 다 닿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그 사이에 춤을 추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죠. 다친 그녀를 보며 키리코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오늘도 건강한 바이치씨에게 인사라며 물을 주는 키리코. 건강한 바이치씨랑 햇님을 보며 열을 갖지만 어제 있던 일이 마음에 걸리는 키리코. 그때 일을 마친 프루사가 사무소로 돌아옵니다. 현관에 키리코의 신발을 보고 먼저 사무소에 온 것을 확인한 프루서. 분명 어제 일을 신경쓰고 있겠지 하며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키리코와 바이치씨가 프루서를 반겨줍니다. 밝게 반겨주지만 왠지 약간 그림자가 보이는 키리코. 역시 어제 일을 신경쓰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 일 뒤로 매니저에게 따로 연락을 받았으며 그때 일에 대해 사과를 받았고 조치도 취했다고 하며 다음에 만나면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일단 부스럼은 해결했지만 그녀의 상태가 걱정이 되는 키리코. 전방 십자인데 절대 가벼운 상처가 아닙니다. 결국 그녀는 이번 그란드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私はただパンを食べたいだけの人。 그녀는 아마 그렇게 감정을 부딪히면 조금은 움츠러들겠지 않은 마음에 던진 말이라고 말하는 포르소.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 이제 그녀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며 키리코는 키리코를 마주봐달라고 합니다. 私は私のことに 私は十分に動けるし、パンもスープもあります。なのに、ふかふかのパンをもらおうとしてるんです。 もらうべき人は私じゃ。 키리코의 담임과 면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포르서. 키리코는 곧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험도 아닌 모의고사. 분명 따로 상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오늘도 바이치 씨에게 물을 주는 키리코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군요. 역시 선생님하고의 면담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끝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바이치 씨는 물을 너무 많이 먹은 뒤였습니다. 그때 사무실에 도착한 푸르서. 키리코가 도착한 것을 눈치챈 푸르서는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갈 때 키리코는 바이치 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考えてたの. 혹시 受けようかな? お医者さんになれるかな?そしたら私。 그 말을 듣고 흠칫한 푸르소는 실수로 소리를 내고 어색한 상황이 돼버리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연스럽게 키리코와 바이치씨에게 인사를 합니다. 키리코는 물을 많이 준 바이치씨의 물바지에 물을 버리고 오겠다며 사무실을 나갑니다. 의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녀의 속마음을 듣고 난 후에 전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는 바이치씨에게 키리코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말을 건네지만 바이치씨는 침묵을 유지합니다. 다음날 출근한 푸르소, 오늘도 바이치씨에게 물을 주는 키리코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그녀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바이치 씨와 키리코의 수다에 끼기로 결심합니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푸르서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모의고사 이야기를 꺼내며 키리코는 진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녀의 진실된 마음을 듣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교실 내부, 키리코는 한참 시험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날의 수다, 키리코는 의사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 아직 확실히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만약 의사가 된다면 그 동아의 세 씨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말랑말랑한 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씨는 키리코, 세씨는 그날의 그 아이. 그날 일던 일을 동화소 지씨와 세씨로 비유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키리코는 지씨가 아닌 세씨에게 빵을 줄 수 있는 개씨, 즉 의사가 되고 싶은 것인가 물어보는 푸르서. 그 동화를 낭독하던 날 키리코는 분명 둘 다 이유가 있다고 답했고, 지금의 상황도 둘 다 이유가 있다고 답하는 푸르서지만, 키리코는 지씨도 개씨도 아닌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줍니다. 그녀의 지시된 대답을 듣고 마음을 정리한 푸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 지금 키리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키리코가 의사가 된다면, 아이돌로서 나아간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경험이 되고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며 그녀를 응원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의고사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요시! 끝! どうしたらパンを作れるか分かるまで。
수일 후 그녀의 근황을 전해주는 프루서. 경관은 양호, 간단한 춤이라면 노력하면 반년 후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란드 날, 키리코를 보러와준 그녀는 그 우승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감동과 노력은 지금의 키리코가 만든 빵, 아이돌로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빵을,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며 칭찬합니다. 경쟁은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는 그런 곳, 분명 누군가에게 상처도 남는 곳, 누군가를 이기면서까지 결과를 얻지만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없을까봐 걱정했던 그녀지만 지금 그녀는 세시에게 빵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키리코 본인도 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누구든 그것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비슷한 고민이 생기면 계속 고민해도 좋으니 꼭 자신과 바이치 씨에게 이야기해달라는 푸르서. 소까, 이치반 사이쇼니 빵을 그레타노와 プロデューサーさん。 키리코는 어쩌면 이미 빵을 받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지씨에게는 말랑말랑한 빵을 먹을 재력은 없지만 딱딱한 빵과 차가운 스프를 먹을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씨는 딱딱한 빵조차 먹을 수 없었죠. 그때 나타난 개씨는 둘 중 누군가가 말랑말랑한 빵을 먹어도 되는지 질문합니다. 키리코에게는 멀쩡한 다리가 있어서 그란드에 참가할 수 있었고 성적도 좋아 모의고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다리를 다쳐서 그란드는커녕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키리코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가 되어서 다리를 고쳐주는 것? 아니, 그녀가 말한 것처럼 다리를 주는 것? 부족한 것 없이 다 가능한 키리코와 꿈이 막힌 그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처음 난독한 동화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키리코 자신은 의사도 될 수 있고 아이돌도 될 수 있지만 그녀는 다리를 다쳐서 그란드는커녕 앞으로 꿈을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쟁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남한테서 이겨서 빼앗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할 수 없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자신만 앞으로 나아가도 되는지, 빼앗고 이겨도 결국 얻는 것 없이 남의 꿈을 뺏는 것이 아닌지 착한 그녀는 계속 고민했죠. 만약 의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세시에게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키리코가 하나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키리코도 빵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키리코도 키리코, 키리코의 길과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키리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후회하지 않으며 노력하면 분명 누군가에게 빵을, 아니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녀 또한 빵을, 희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푸르서. 모의고사의 결과로 멀지 않은 미래,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되었고 그란드 우승 후 가까운 그녀에게 나아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희망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이번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키리코는 이미 푸르서에게 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